삼위일체라는 것을 교리적인 측면, 과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뭐 재미없어요. 사실상 가슴에 와닿는 거 없어요. 자, 삼위일체라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란 건 뭐예요? 말씀이란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자 말씀 뭐 그럴 필요 없고 그냥 말이라고 합시다.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뭐예요? 뜻입니다. 뜻. 그렇죠? 이게 왜 뜻이 없다면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전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까?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말은 그냥 말이 아니죠. 그냥 시끄러운 소리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이란 것이 있다면은 그거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말로서 전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타트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딱 맞아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결국 그러므로 하나님은 병자를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다.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말 속에는 그 말씀 속에는 뜻이 있다. 그 뜻이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의 뜻이라면 그런 말씀은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다. 뭐 하나님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이 태초에 우주 공간에는 어떤 뜻이 있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뜻이요. 이 뜻은 뭐예요? 뜻은. 말씀은 뜻이요. 이 뜻은 어떤 뜻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사랑이지, 사랑.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밖에 없었을 때, 또는 이 모든 것이 시작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은 뜻이었고 그 뜻은 뭐예요? 사랑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뭡니까? 생명이다. 그래서 그 생명이 바로 뭐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생명책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 뜻, 사랑, 생명, 이것이 다 뭐예요? 왕창 합하면 이게 뭐라? 아, 이게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나 영으로서 존재하면, 무슨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되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누구나 다 감지하고 있어요. 교회 나가건 뭘 내가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성령은 계속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처럼 성령 하나님처럼 잔소리꾼이 없어요. 마누라보다 더 잔소리가 많아 사실은. 마누라들이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해요 남편한테? 그건 우리 강 사모님한테 물어보면 잘 대답. 사랑하고 살리고 싶어서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서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뭐 하시진 않으면서 말씀해요. 강요하지 않으면서 강제하면서. 그리고 상대방의 자유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우리 집 사람들 좀 존중했으면 아시겠죠? 그 마누라들이 잔소리는 사랑 때문에 하는데 상당히 강요하는 때가 많아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꾸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내가 내 좋을 대로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정말안 들으면 그냥 일단은 양보합니다. 그 양보하다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다음에 또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입니다. 무례하지 않다는 말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 내 의견도 얘기하지만 내 의견만 관철시키려고 막 강요하는 것이 무례한 거죠. 그래서 사람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서 이제 존재합니다. 이 영자가 참 재밌어요. 재밌어요. 맨 위에 이 글자 무슨 자예요? 비우자입니다. 비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른 비, 늦은 비, 성령 이렇게 성령을 비 오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비를 맞으면 젖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젖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가 오면 만물이 어떻게 생하고 이 곡식이 자라고 과일이 열리고 그렇게 우리를 자라게 하는 그러면서 그 비는 누구에게 와요?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내립니다. 아시겠죠? 누구에게는 비가 오고 누구에게는 비가 안 오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성령의 비를 그 잔소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무엇대로 따라가? 그 잡신놈들이 주는 나의 욕심에 따라가는 거죠. 자, 빛처럼 오고 그 다음에 욕은 뭐예요? 이거 입구자가 세 개예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세 분이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건 뭐예요? 공이야, 공. 공장. 이렇게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 세 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일하는데, 누구에게 와요? 누구에게? 예요 사람들에게 이 한자가요 아주 성경적입니다. 놀랍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이 없으면 이 글자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은 그래, 이 한자라는 글자는요, 진짜 놀라운 글자예요. 모든 그 한자의 그 바탕이 성경에 있습니다. 네, 성경에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또 죄를 지었습니다. 아시죠? 또, 그 노아 자손들은, 참, 순수하고 그런 자손들 여덟 명이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리고 노아 부부 이렇게 이제 홍수에 살아남았는데 그 자녀들이 또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 및 이브 사이에 태어난 가인도 역시 뭐예요? 타락하듯이. 결국 타락이란 것은 누구의 음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노아의 그 후손들이 결국 또 그래서 막 하나님을 하나님이란 게 없다 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유명한 바벨탑이라는 그를 쌓죠. 우리가 탑을 쌓자. 그 탑을 높게 크게 쌓으면 하나님이 또다시 홍수를 내리더라도 우린 뭐요? 그 탑 위로 올라가면 돼.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그 탑산 그게
그런 인간들로 하여금 그런 허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의학계도 지금 뭐 인공지능이니 이제 이래서 찬습니까? 이게 다 뭐게? 다 바벨탑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의학, 생명이 없으면 병은 날 수가 없는데 그 생명을 기술로 대체해 가지고 그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모든 병을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선미, 사랑,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 없이 하나님의 힘을 빌릴 필요 뭐예요? 없이 인간의 무엇으로? 지식으로 생명을 대신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인간은 계속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그 당시에는 언어가 한 가지 언어밖에 없었어. 그래서 사람들을 각지로 흩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이 몽고 쪽으로 온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몽고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이 몽골 사람들 또는 한국 사람 또는 한족 사람들이 이제 글자를 맺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자예요. 한자인데 이 한자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 뭐 글자 얘기하려면 한이 없죠. 예를 들어서 무슨 자요? 배의 선자입니다. 이게 큰 배라는 얘기예요. 기선 뭐 이런 여객선 선 그러면 배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세 글자를 하나의 글자로 만든 것이 큰 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요건 무슨 자예요? 무슨 글자예요? 요거는 배주입니다. 일엽편주. 작은 배, 보트. 그냥 한 사람이 뭐예요? 노젓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뱃머리. 요거는 한 사람이 노젓는데. 자, 이 한 배에 여덟 사람이, 여덟 식구가 타면 그것은 큰 배가 된다. 여덟 식구가 탄 배가 큰 배라는 개념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 그 바벨탑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란 거는 엄청난 책이에요. 하여튼 그냥 하나의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온 세상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외에도 뭐 많아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영어로 계신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부 말씀으로부터 말씀이 있고 여기에 이제 성부 하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네, 성자.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있다고. 성자. 그 성자가 바로 누구요? 예수다. 예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에요. 예수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즉, 예수는 히브리 말.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말이 히브리 말이고,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을 기록한 말은 그리스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리스 문화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도 그리스 말로 쓰죠. 그래서 그리스 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뭐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말 다가 뭐냐면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이 예수는 아들 하나님은 구원자야.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단어도 구원자, 예수도 구원자.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아들 하나님 예수나 여기에 말씀 하나님, 생명 하나님, 사랑 이 아버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다 뭐예요? 같은 하나님이지만 또 성령으로도 존재할 수 있고 예수로도 존재할 수 있고 말씀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삼위일체가 뭔지 이제 답이 나왔죠. 그렇죠? 답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과학적으로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교리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과학적으로는 우리 노박사가 더 잘 할 텐데. 네. 아, 자, 그러면 이 예, 하나님이 예수로서 아들로서 이 세상에 나타났다고 할 때는 그 말씀이 뭐가 됐어? 몸이 됐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니. 이렇게 이제 성경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랑으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몸으로 오시니 그분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맞아, 맞아요. 그러면 사랑이 영, 이건 다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에너지가 몸이라는 것은 물질이에요. 그럼 에너지가 물질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를 상대성 원리라고 그래요. 그것은 물리학적으로 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게 맞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이제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뭐처럼 돼버려? 영처럼, 천사처럼. 몸이 있다가도 뭐요? 없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몸으로만 존재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그거는
이 죄가 많은 이 조건적 세상에, 조건적 세상은 에너지가 어떤 곳입니까? 에너지가 아주 저차원이야. 맞아. 그렇죠? 근데 이제 딱그 하늘나라, 전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늘나라에 가면 그건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곳이야. 그러면 우리는 몸으로 있기도 하고, 뭐예요? 영으로 있기도 하고, 그건 자유자재가 돼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곳은 우리의 상상력이 부족해서 충분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상상력을 훨씬 초월하는, 그 정말 우리의 지능으로도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런 놀라운 차원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어요. 세분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일 수도 있고, 서로서로 따로따로일 수도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변화 무쌍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사랑의 차원에서 이 삼위일체를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랑의 차원은,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그 영적 차원을 떠나서, 즉 무조건적 사랑의 차원을 떠나서 조건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쉽게 표현한다면, 환한 밝은 대낮에 그 빛이 그게 정상인데, 네. 우리는 맨날 호롱불 켜고 사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빛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롱불로 보니까 대낮에 보이던 거는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별볼 일이라면 호롱불 하나 켜야 보일까 말까, 조금 멀리 있는 것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고 지금. 이제 하늘나라 가면 뭐예요? 밝은 대낮과 같은, 그러니까 에너지 차원이 완전히 뭐예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다 하지만은, 우리가 너무 조건적으로 세뇌되어 있고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라는 것이 그저 깜깜한데, 뉴스타트 강의를 들어보면, 아, 생명이 보일 듯 뭐요? 말듯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온통 모든 것이 다 생명, 진, 선, 미, 막 무엇을 보아도 아름답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이상구 박사가 성경을 보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이게 잘안 보인다고. 그러나 제가 이제 그동안 30몇 년 동안 정말 오로지 그 생명, 성경 속에서 사랑을 찾고 그 사랑이 생명이란 것을 깨달았다고 해도, 이상구가 아무리 많이 깨달았다고 해도
호롱불 하나 켠 것밖에 안 된다. 근데 여러분은 그 호롱불도 없어, 아직도. 그래서 제가 이제 성냥 그 호롱불에 불을 좀 붙여 드리려고 이제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도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은 됐다. 그 우리 저기 조영방 교수님, 네.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피아노 교수님이야.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쇼팽의 무슨 녹트, 야상곡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쇼팽 곡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은 우리 조 교수님이 느끼는 아름다움하고 비교할 수가 차원이 다른 거야. 그래서 각자마다 그런 분야에서 추구해야 된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김현수 씨 막 피아노 막 때릴 때 이런 보죠. 피아노를 막 때려 부시려고 그래.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느낄 수가 되겠지. 그 이게 이제 각자가 다 그 진선미의 그 다른 분야에서 근데 진선미를 느끼기 시작하면 너무너무나 깊고 높고 넓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부하고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런 거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 그러면 벌써 이 마음속에 느끼는 느낌부터가 옛날의 느낌, 옛날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무신론자일 때 느끼는 그 느낌하고는 완전히 이제 뭐예요? 다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되냐고 하면 하나님이 세 다른 형태로 계신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 뜻으로 말로 설명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라.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와야 돼. 그리고 실제로 같이 살면서 삶 속에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보여줘야 돼. 그런데 그거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한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사랑이 아니면 어떤 신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까지 무신론자였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는 인간 아닌가? 예수는 인간이야. 어떻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같냐? 이렇게 생각했어. 말이 안 돼, 그거는. 그렇잖아요? 예수는 인간 아니야. 근데 그 예수가 왜 하나님이냐 말이야.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과 인간을 동격화한다. 수능틀이야,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거는, 정말 지고의 존재인데, 그런 지고의 존재가 인간으로 와가지고 우리 사람하고 같이 걸어 댕기고 밥 먹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사실상, 이 세상에 신들이 많죠. 많은 신들이 있어. 한 2000여 신, 종류의 신들이 있대. 그런 신들 중에 진짜 직접 자기가 인간이 되어서 자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은 이 하나, 이분밖에 없어. 다른 신들은 뭐야? 전부 저 높은 데 하늘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맨날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갑질. 신은 하나님 갑질하는 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런 높은 데 앉아서 폼재고 누구누구 이리 와봐. 이제 이런 게 하나님이라는 그런 완전히 잘못된 사단이 넣어준 잘못된 관념의 신이 내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구가 그 당시 이상구 의과대학생이 신은 없다 한 이유가 뭐게? 그런 갑질하는 신이 나는 필요해, 안 해? 필요 없어. 왜 신을 믿어가지고 그렇게 맨날 주여 이러고 있냔 말이야. 나는 그렇게 굴종하고, 이런 거 싫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삶 살 거야. 왜 신이 나를 좌지우지해? 그러니까 신을 아예 그런 갑질 신으로 어떻게 정해놓고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싫으니까 없는 게 더 좋아. 그래서 신은 없다 이러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진짜 성경의 신을 배워보니 내가는 갑질하는 신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렇죠? 이거는 갑질하는 신이라기보다 뭐 하는 신이요? 네? 갑질은 뭐 하는 걸 갑질이라고 그래요?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명령하고 부려먹는 거예요.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그렇게 믿으세요. 무조건 믿는 게 어디 있어? 믿어져야 믿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갑질의 하나님이다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이거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고 원수도 뭐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니, 죄가 많은 곳에 그놈의 새끼들 혼내야지. 어떻게 김정은이도 사랑하냐?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 진짜 사랑이 있다면, 그런 사랑이야말로, 뭐예요? 사랑다운 사랑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 우리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생명이라는 그런 놀라운 에너지를 가진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신다는 것은 그건 굉장한 사랑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지우가
기침을 해서 하는 모양인데, 지우는 벌레를 좋아한대요. 많은 여성들 생각에, 그래서 벌레 중에 어느 벌레가 제일 이쁘냐 그랬더니 사마귀가 제일 이쁘대요. 좀 특별한 취미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아주 좋아해. 그래서 그 벌레, 그 요즘 그 플라스틱으로 벌레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더라고요. 그거 갖고 댕겨요. 메뚜기, 사마귀, 뭐. 자, 그러면 벌레가 벌레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면 뭐 하고 싶어? 함께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사랑이요. 그렇죠?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러면, 자, 이상구 박사가 개미를 무지무지 사랑한다 합시다. 개미를. 그러면, 난 키가, 지금 178cm가 되는, 체중이 72kg가 나간 인간이야. 개미는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뭐예요?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몰라. 개미는 사람을 쳐다보면 이게 뭔지 몰라. 개미가 뭐 사람을 알겠어? 이게 뭔가 큰 게 왔다 갔다 하고 움직여 샀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가끔 가다가 자기들을 밟고 그래. 그런데 이 인간 이상구가 개미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한다면 내가 개미하고 친하고 싶겠어? 안 친하고 싶겠어? 친하고 싶어. 그러면 친하려면 개미야 나하고 친하자 좀. 그래봐야 개미는 뭐예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뭐 몰라. 그래서 개미하고 진짜 친하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 개미가 되는 거야. 성경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어디서도 어느 곳에서도 나하고 대화하고 싶고 그래서 성령으로 계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당신의 그 무조건적 사랑, 당신이 인간으로 오면 어떤 종류의 인간인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상에 그 인간으로 돼서 오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즉 삼위일체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자 이거를 조금 더 유치하게 얘기를 하면, 아빠가 이제 아들을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이 두 살, 세 살. 그러면 아들이 아빠 말, 아빠 나 말 타고 싶어. 그러면 아빠가 뭐가 돼야 돼? 아빠가 말이 돼야 돼. 그럼 아빠가 뭐예요? 그래서 힝! 타! 빨리 타! 말 대라 그러면 말 되고 자동차 대라 그러면 자동차 되고 응?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 아들이 원하는 거는 다 되고 싶어. 맞죠? 그게 삼위일체야.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삼위일체의 가장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형식으로 계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예수가 돼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예수가 되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에이?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있다든가 뜻으로 있다든가 생명으로 있다든가 영으로 있다든가 하면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 아시겠죠?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신 뭐예요? 하나님이 죽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죽기 위해서는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변해서 와야 된다고. 그래서 인간의 몸을 통하여 그 죽을 수 있는 유전자, 죽을 병에 걸린 유전자, 그 기형적 유전자를 마리아라는 그 여자의 유전자를 빌려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죽어버리면 큰일이야. 예수님은 죽으면 반드시 뭐예요?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뭐가 없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를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죄죠. 우리의 죄, 우리의 조건적 상황을 예수님이 다 책임졌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 조건적인 사단으로부터 조건적 사고방식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가 죽는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뭐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다. 그 죽어주시려면, 우리 같은 인간의 몸으로, 즉 예수로 와야만 돼. 예수가 안 되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이야, 정말 깜짝 놀랐는데, 히브리서 그는 그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몸으로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계실 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라고 할 때는 변질된 육체, 변질된 유전자를 가진 육체. 그거를 이제 그 헬라 말, 그리스 말로서는 사르크스라 그래요. 육. 그거는 뭐예요? 고기 덩어리. 우리도 고기 덩어리야. 변질된 고기 덩어리.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르크스, 그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보세요. 자기를. 와,
자기를 어디에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자, 그러니까 예수라는 하나님은 죽음으로부터 뭐예요?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만큼 우리처럼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은 그저 뭐 하나님 인간으로 갈까? 그럼 인간으로 가야지. 그러면 십자가 달려? 이런 게 아니라고. 실제로 우리하고 같이 돼가지고 실제로 죽어준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하나님으로서도 뭐예요?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부근은 뭐금 달려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뭐 각본대로 했나? 그렇게냐면 하나님이니까 쉽게 해냈네. 뭐 그럼 웃기는 거예요. 그 성경 보면 사도 바울도 자.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리. 죽음에서 구원하실 리가 누구요? 예, 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예수님도 뭐예요? 정말 피눈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뭘 한 거예요? 자기의 피를 흘려서 자기가 떠맡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뭐예요? 떠안은 것을 자기가 피를 흘림으로써 죽음으로써 그 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무효화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죽었으니까 우리 대신. 자, 그래서 그 자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가 우리 모두의 죄를 떠안고 죽은 것을 자기의 피로 뭐예요? 다 깨끗이 이제 정결케 했으니까 사망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다시 뭐예요? 살려서 부활시킬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의 죄를 완전히 뭐예요? 제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나를 쳐다보면 아직도 조건적 아니에요. 죄 없어진 거 아니잖아. 아니지. 죄 없어진 게 아니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저보고 뭐라 그래요? 사모야, 너를 이렇게 너 자신 속을 들여다보니 아직도 조건적이지? 아직도 저 사람이 밉지? 그러나 걱정 마. 네 속에 있는 거 내가 다 책임졌다고. 책임지고 네가 죽을 거 내가 다 죽었고. 그러니까 그 사실만 잊지 말고 뭐예요? 믿어. 그러면 네가 나중에 죽어도 뭐예요? 내가 부활시켜서 부활시킬 때는 내가 완전히 너를 뭐예요? 너에게 새 유전자로 부활을 시켜.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새 유전자 완전히 신빙. 여러분 우리의 병든 유전자도 하나님이 복구시킬 수 있어 없어요? 정상 유전자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어. 그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활시키실 때 완전히 신빙 유전자로 복구해가지고 다 세우고
그때는 더 이상 사단이 사단의 영이 존재하지 뭐요 않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그럴 때는 더 이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는 일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과학적이야. 철저히. 그냥 뭐 이렇게 종교적 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대박이야 이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 예수가 와서 우리를 위하여 뭐요? 죽을 수가 있었고 또 죄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죄가 없어져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믿으면 우리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부활하실 수 있게 되어 있다.